자, 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사합주체 주택자 입주자 등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합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합계획 승인, 대지조성 사합계획 승인, 거기다 줄 거 봐요. 사합계획 승인. 네,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상 이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하려는 자를 이렇게 표현해요. 사업주체라고. 뭐라 한다고요? 사업주체. 주택건설 사업한다, 대지 조성 사업한다, 이 자를 사업주체라는데, 그 자는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뭘 받아야 되냐?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사업을 하는 자를 사업주체를 하고, 그런 사업주체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산세도 있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고 지방공사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이네들을 공공사업주체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또 공공사업자, 뭐 아무튼 공공사업체. 그리고 이 우리 민간인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주택법상 이 사업주체가 되고자 한다, 그때는 미리 사업자 등록을 받아야 돼. 뭘 받아야 된다고요? 등록. 그래,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국토교통부장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사업자란 말 써주는 거, 이렇게. 거기 등록 동그라미, 사업자 동그라미. 등록 동그라미, 사업자 동그라미. 찾았나요? 몇 번에 있나요? 오케이, 맞았어. 3번. 3번 등록하고 사업자만 딱 두 가지. 박스 안에. 박스 안에. 찾았죠? 자, 그래. 여기 봐봐. 등록 사업자는 민간이다, 공공사업자다. 그래, 그래. 그렇게 이해만 하면 돼. 민간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겠어요. 이 등록사업자는 이따 별도로 공부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76페이지 주택조합을 보겠어요. 주택조합은 종류가 몇 개 있냐? 3개, 3개. 몇 개 있다고요? 3개. 그 3개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공부입니다. 알겠죠? 뭐 있나요? 지역. 그렇습니다. 지역 하나, 직장 둘,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할 때 리모델링. 근데 시험에는 임대주택조합도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서 틀려요. 재건축 주택조합도 있다, 이렇게 나와서 틀려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셔. 이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같은 지역, 이렇게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말하는데요. 이때 같은 지역을 우리 법에서는 9가지로 편제하고 있어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서울, 인천, 경기도는 하나의 지역이다. 강원도 하나의 지역이다. 충청, 북도는 하나의 지역이다.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남 하나의 지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 대구, 경북은 하나의 지역이다. 여기 울산, 부산, 경남 하나의 지역이다. 전북 하나의 지역이다. 그 다음에 강주, 전남 하나의 지역이다. 제주 특별자도 하나이다. 몇 가지로 편제해놓겠냐? 9가지. 이 지역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같은 지역은 9가지로 편제하고 있는데, 그 묶음들을 좀 생각해 두세요. 그 지역 주택조합에 대하여 이따 구체적으로 또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 직장인들이 주택을 마련해서 설립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단독주택하면 틀리고 공동주택, 즉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하게 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입주자는 주택의 소유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형인은 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관리처는 관리사무소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넘어가세요. 그런 건 안 나오고 478페이지 자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해 나갈 때에 사업주체가 등장하는데 이 사업주체는 조금 전에 했죠? 뜻 읽어보고 2번 이 사업주체는 여기 사업주체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을 해야만 되는 등록사업체 여기 봐봐요. 여기 보시봐 안 보시네. 여기 등록을 해야 되는 등록사업체가 있고 등록을 여기 봐봐요. 얘네들은 등록 안 해. 뭐 한다고? 등록 꼭 아셔야 돼.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할 수 있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통용사 지방사 이따 또 추가됩니다만은 그 공익법인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주택자 그리고 고용자는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우리 민간인들이 바로 사업을 하고 싶을 때는 뭘부터 마쳐야 되냐? 등록부터 마쳐야 돼. 그래 등록을 마치면 등록사업자인데 어떨 때는 여기 봐보세요. 주택법상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할 때만 이 등록하도록 규정합니다. 1년 동안 1년을 연간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1년 동안 주택법상 봐봐요.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어. 단독하고 공동 두 가지로 나온다고 그랬어. 두 가지. 단독 세 가지, 공동 세 가지 있다고 우리가 했죠? 그래. 이때 단독택은 한 집, 두 집, 이걸 호란 말 쓰는 거예요. 공동택은, 하, 그래, 그래. 한 집, 두 집, 이걸 세대란 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연간 20호 이상인 단독택을 여러분이 돈 벌어서 건설하고 싶다. 이 공동택을 연간 20세 이상 건설해서 공급하고 싶다.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같다. 그때는 미리 나 이런 사업 할래요.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용사업 좀 하고 싶으나라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뭐 한다고? 사업자.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등록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봐보세요.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이제 중개사 자격따고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 20억 벌었어. 오, 주택건설도 해가지고 막 분야에서 이제 20억 벌었으니까 이걸 40으로 키워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주택을 건설해서 판대. 1년 동안 5채, 여기 가봐요. 단독택을 원룸 같은 거 5채 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그래. 한 채당 3억 써 남겨먹고 해서 그때는 등록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5채 등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건설해서 팔아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0채 짓고 팔아먹고 내년에도 10채 짓고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2년 동안이죠? 그때도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어? 없어. 근데 올해 아예 20호 이상을 건설해서 분양해서 팔아먹고 싶다. 그때는 뭐부터 마쳐야 된다고? 그래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이해되죠? 그래? 그래 사업자 등록 대상은 단독택은 20호 이상. 공동택은 얼마? 20세 이상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 공동택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공동택 중 아까 도시형 생활택은 규모가 컸어. 콩만했어 대부분. 그렇죠. 원룸택 같은 거 콩만했잖아요. 전용면적 뭐 50이 최고니까. 그래서 그것은 규모가 적은 것들이니까 30개 이상부터. 몇 개? 30개. 도시형 생활택은 몇 세대 이상부터? 30세 이상. 알겠죠? 원룸택과 그 바꿀 때 아까 한 채를 함께 칠 때도 역시 30세.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봐보세요. 1년 동안 이 대지조성사업 할 때 몇만 정부 이상 할 때만 1만 이렇게 반드시 뭐가 붙어야 한다고? 연간.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여기 이제 봅시다. 이런 이거 한번 시험에 나왔어. 여기 봐보세요. 연간 단독택 몇 회 이상 대지조성사업은 연간 몇만 정부 이상으로 사업할 때 등록을 해야 된가? 단독택 얼마요? 20. 대지는 얼마요? 1만. 이거 가지고 가로치게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하기도 있어요. 이건 알아두세요. 그래 이제 국장한테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갑니다. 등록을 할 때 빈손으로 갈까 서류 준비해야 될까 서류. 오 좋았어.
뭐 기본이잖아요. 서류 준비해야 된다. 서류 준비할 때 뭐 준비해야 되냐? 여기 봐보세요. 지금 이런 주택건설사업하고 대지건설사업하고자 해서 등록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만약 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먼저 사무실이 있어야 돼요. 사업을 하면 사무실에 대야 되죠. 그리고 전화도 받고 일처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실이 없고 정했다면 나 사업한다 그런 것을 좀 그렇죠. 그래, 첫째가 뭐 있어야 된다고? 사무실. 사무실 뭐 콩만 한 것만 있어도 돼. 책상 하나 놓고 전화 받고 와서 글씨 쓰고 그 정도. 그래서 그 뭐 면접 같은 귀찮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봐보세요. 사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돈이 있어야 돈.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금이 돈이란 말이에요. 돈. 금이. 금이 뭐다고? 돈. 돈금이거든. 돈이 있어야 된다. 자본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이때 자본금은 여기 보세요. 법인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한다. 그때는 3억이 있어야 돼. 얼마요? 3억. 그냥 법인 안 세우고 개인명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뭐 갑순이다, 을순이다 개인명을 하려고 그래. 그때 얼마 있어야 돼? 6억 원. 요즘에, 보세요. 법인 만들어가고 하면 3억 원이 있음을 입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니라 개인명을 할 때는 얼마요? 6억 원. 자산 평가 6억 원 이상이 있음을 입증하면 돼요. 요즘에 이 정도 돈 없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아파트 한 채면 6억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산 평가 이런 거 금방. 사업자 되면 일도 없어요. 등록할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1년 동안 20개 만들 건설을 할 일 별로 없잖아요. 웬만해가지고.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죠. 한두 채 사서 건설 팔아먹고 그러면 사업자 등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기술자를 또 확보해야 돼. 무엇을 확보해야 된다고요? 그래. 요즘에 기술자, 자자를 많이 안 쓰려고 합니다. 한글 학교 그 학자들이 자자는 옛날에 일본 놈들이 우리 국민을 비하시키기 위해서 자자 썼다. 놈자자, 놈자자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 인, 이렇게 많이 써요.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무튼. 그래. 기술인, 이렇게. 기술을 가진 사람, 이렇게. 자자를 뭘로 많이 바꾸고 있다고 지금? 인하고 사람. 알겠죠? 사람. 아무튼 기술인은 여기 봐봐.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러면 건축 분야 기술자 이상. 만약 여기 봐봐요. 이거 대종사업자로 등록한다 그러면 토목 분야 기술자 이상. 이렇게 한 명씩 확보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대종사업자로 등록하려고 그래. 연간 1만 정도 이상. 1만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이 뭐 주택주택에 보통 한 200평, 300가구 치잖아요.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1만 정도는 3,000평이에요. 약 3,000평. 엄청 크죠? 3,000평. 얼마라고? 3,000평. 커. 이거 엄청나. 그렇게 밀어본 적 있어요? 별로 없잖아요. 200평, 300평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평, 집집, 우리 개인들. 아무튼, 이때 이 대지 조성사업자로서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 그 다음에 사무실 준비하고 토목 분야 기술자 이런 사람 확보 못 해. 그래서 대지 만들었어. 여기다가 이것까지 접으려고 하는데 봐보세요. 대지 만들고 나서 자기 땅에다가 이거 20% 이상으로 단독을 지든 20세 이상 공원을 지려고 그래. 그때는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면 되는데 이것만 하나 준비하면 돼. 건축 분야 기술자 1 이상만 확보하면 돼. 이미 대종사업자 할 때에 자본금 이거 충족해놨잖아요. 그래서 뭔만 더 충원하면 되냐? 건축 분야 이렇게 이해만 하면 돼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이해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다. 지금 이렇게 사발라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서류 준비해서 갔어. 그때 세 가지 요건만 갖췄다고 해서 너 사배라 해서 등록 털커덕 내주냐? 그건 아니에요. 서류를 검토했더만이 다 서류 내거든. 검토했더만이 이 친구가 봐보세요.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분유통 빨고 있어. 이렇게 한 살이 한 살. 이 자에 사업자 등록 내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사람은 미성년자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미성년자. 그래, 상식으로 생각해 봐. 그런 사람한테 사업자 등록 내주면 되겠냐고. 안 되죠? 자, 그리고 또 왔는데 이래. 국토교통령한테 찾아왔는데, 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령한테 찾아왔는데, 세종시한테 자꾸 헛소리만 하고 있어요. 세종시한테. 네, 세종시 아니라 국토교통장한테. 나 사업하려고 하는데 어쩌고저쩌고 계속 헛소리만 하고 있어. 보니까 정신상태 별로 안 좋아요. 보니까 왔다 갔다 해. 막 어떻든 오빠, 어떻든 형, 그랬었고, 사업자. 오빠야, 그랬었고, 막, 처음 만났는데. 막, 오빠야, 이모야, 막 했다. 이상해. 국토 보니까 알고 봤더니, 이미 가정법원에서 선고받았어. 정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보니까 서류 보니까 피성년 후견이 이렇게 딱 찍혔어. 아웃샷. 알겠나요? 또 왔다 갔다 해.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딱 서류에 찍혀있어. 가정법원에서 선고하면은요, 딱딱 본적지 호지급 보내거든. 그러면 도장 딱 찍어놔요. 그러면 서류 떼가고 하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네들 여러분 민법을 공부했으니까 알 거예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뭐라고 그래? 다섯 자로. 오, 좋았어. 제한 능력자. 뭐라고? 제한 능력. 오, 대단하셔. 맞았어, 맞았어. 제한 능력자는 단도로 위한 법률에 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네들은 문제하라고, 문제야. 그래서 등록 내준다, 안 내준다? 거기 나와있죠. 이네들을 결격사유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결격사유. 알아두셔야 돼. 아, 문자들은 결격사유로서 못 써봐가지고 아예 등장 못하게 하구나. 등록사업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구나. 이렇게. 그리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복권되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들어보세요. 정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가족들이냐 가정보험 데리고 가서 선고받았어. 피 한정 후견으로.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섰어. 그래서 다시 가족 데리고 가서 이거 피 한정 후견 취소 좀 해주세요 해서 취소하면 정상 복귀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때는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것도 잘 생각해 두세요. 출제원들이 까다롭게 들어가면 막 그렇게 말을 만들어. 이거 이해하고 들어왔는가. 그렇게 한번 출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이 법이 됐든 주택법이 됐든 부정수표 단수법이 됐든 두 가지 법 중 뭔가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어. 뭐? 금고. 그래서 그 집행이 끝나고 종료되고 또 면제되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2년. 좋습니다.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이상의 형을 집행유예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바로 안 돼.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왔는데 사업자 등록을 신청으로 왔는데 이 법인에 임원진이 있거든. 2, 3, 5, 감사인 애들 이런 애들 임원진이라고 그래. 알겠죠? 임원진 중에 이제 금방 결격사유가 딱 서류에 있어. 그러면 바로 그 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 안 내린다. 이렇게. 알겠죠? 이제 하나만. 여기 가보세요. 아까 멀쩡해가지고 등록 내줘서 등록사업자 되었어. 그런 사람이 을이 있는데 이 을이 등록사업자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법을 위반해버렸네. 그러면 위반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서 영업정지 나갈 수 있고 등록이 말소될 수가 있어. 그래서 말소사에 딱 걸려버렸네. 말소사요. 말소사에 깔려가지고 말소를 시켜버렸어.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는 이제 퇴출된 거예요. 오늘 딱 국토교통장이 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또 온 거예요. 서류 세 개 들고. 국장님 나 또 왔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퇴출시켰는데. 우리 법에서는 설령 이 세 가지 요건을 그 친구가 들고 왔다 하더라도 바로 이 말소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재등록 안 받아준다 이렇게 하세요. 몇 년이요? 2년. 이 수치 암기해야 돼. 몇 년? 2년 꼭 하세요. 여기까지를 결격사유로 합니다. 결격사유 꼭 받으세요.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도 생각해 두세요. 자, 나머지는 이제 간단해요. 자, 넘어가시고 결격사유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어디를 보시냐? 480 쭉 넘어가시고 넘어가시면은 저기 480페이지 하나만 가로 5번 1번 가로 5번 1번 찾나요? 가로 5번에 1번 거 보면 동그란 1번 국토교통장은 등록사업자가 박스 안에 두 가지 하나에 걸리면 바로 그자의 등록을 뭐 해야 된다? 말소해야 한다. 박스에 봐봐요. 박스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 각호에다 줄 거 봐요. 두 개, 두 개. 기억년. 기억년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래. 그것 때문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틀리고 바로 그때 해당하면 그 내용이 매끄럽지 않아. 그 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동그란 1번. 국토교통장은 등록사업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지나 영업을 명할 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지워버려. 그거 지워버리고 그냥 국토교통부장만 남겨놔.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이렇게 남겨놓고 바로 세치수 건넜대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등록을 마셔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알겠나요? 그래서 박스 안에 있는 두 가지 경우수에 걸리면 말소할 수 있다 하예한다. 그래 그걸 꼭 아셔야 되겠어. 하예한다. 혼선 없도록 해야 돼. 꼭 필수적으로 말소시킵니다. 두 가지 뭐냐. 첫째 여기 보세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세 가지 서류 들고 국장한테 등록신청 왔어. 등록신청 왔는데 바로 거짓말 쳐버렸어. 거짓말. 서류를 조작했다든가 해서 거짓말 쳤단 말이야. 등록을 받아갈 수 없는데 거짓말 쳤다든가 뭔가 부정한 마음을 동원했어. 서류를 막 조작해버렸다든가. 그래서 그걸 속여가지고 국장한테 받아가 버렸어. 그리고 나서 사후에 그게 발각됐어. 그때는 반드시 그 자의 등록을 말소해야 된다. 그 말. 이해돼요?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등록을 하였다가 들통났다. 그때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말소해야 한다. 그래요. 그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을 받아갔는데 이 친구가 갑이 다른 사람한테 등록증 대여했어. 그러다가 걸렸어. 그때도 말소해야 한다. 등록증 대여는 무조건 말소를 해야 돼. 필수적으로. 알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하겠고 남은 안 봐도 돼요. 넘어가시고. 아까 그거 이거 했나 모르겠네. 여러분 체크했나 모르겠네. 478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부. 아까 강조했는데 478페이지 제일 밑에 비등록 사업주체. 체크했어 안 했어요? 그 건성으로 넘어왔죠. 거기 보면 다음의 사업주체 경우 등록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데 아까 강조했는데 오른쪽에 기업, 니헌,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게 중요하다고. 아까 비등록 사업주체 아까 했죠. 등록한다 안 한다 그네들은 안 한다. 꼭 알아두셔야 돼. 그래 기억할 때 이렇게 봐봐요. 여기 봐봐요. 국가 할 때 국, 지방자치단체 할 때 지, 지방공사 할 때 지, 한국토동사 할 때 국 있죠. 국지, 그 다음에 공익법 있잖아요. 국지공 하면 바로 1번부터 4번까지 다 걸려요. 1번부터 4번까지는 국지공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국지공. 국지공은 이런 사업할 때 등록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걸 이해하면서 머리따 대야 돼. 근데 시험에서는 이네들도 주택건 사업을 하면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틀려요. 등록할 필요 없어. 또 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봐봐요. 주택조합이 누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이미 등록했던 여기에요. 등록사업자고. 그런데 주택조합이 조합도 만들려고 현대건설하고 손잡고 해. 이게 현대건설 같은 사람들의 조직이 등록사업자거든. 그네들 공동사업할 때는 주택조합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뭐 쌍용 자동차 사장이 있다. 이네들을 고용자라고 그래. 법에서 고용자. 뭐라 한다? 고용자는 자기 본업이 있자. 그래, 사원 아파트 치려고 한다. 그러면 꼭 이런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러면 고용자는 별도로 사업자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공동 사업자로 간주하니까 별도로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고, 어디로 가냐? 한참 나와 이제. 한참 나와도 돼요. 482페이지 공동사업체가 나와요. 잤나요? 묶어버려. 크게 봐봐요. 1, 2, 3 이렇게 크게 묶어버려. 공법을 공부할 때 크게 하라고 그랬어. 크게 묶어버려. 공동사업체는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 가로 1번, 2번, 3. 크게 보라고. 토지 소유자, 주택자, 고용자. 크게. 공법을 공부할 땐 크게 봐라, 적게 봐라. 그래, 크게 보는 것을 호박같이 놀자 그랬고, 적게 보는 것은 접사같이 노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보셔야 돼. 그래, 예,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제 금방 사업체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사업체. 여기 봐봐. 아까 이네들, 국지공 등록사업체 있죠? 이네들은 혼자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혼자서도. 단독 사업체. 근데 이 친구들은 공동을 할 수 있어. 그러면 공동 사업체라고. 그래, 누가, 여러분이 이 지역에 아파트 천세대를 칠 수 있는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면 일단 대지 밀고자 한다. 연간 1만 6천 이상. 그때는 대지 조성 사업자 등록하면 돼. 또 대지 밀고 나서 그때 아파트가 지고 싶다. 연간 뭐 20세 이상 단독대 20% 이상을 지려고 한다. 그러면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하면 돼. 등록해서 여러분이 사업에서 딱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는데 브랜드가 뭐 갑이다. 그래서 보니까
이름이 없다 그러면 누가 분양 받아가겠어? 불했는 회사치 다 받아가 버리지? 그러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지만 이미 등록했던 이 현대건설하고 손잡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이름은 현대 붙이고 땅은 자기가 되고 수익은 같이 나누면 되는 거예요.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해야 돼? 할 수 있다. 그걸 체크하자는 거예요. 그거예요. 체크 밑줄.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에 한다. 그걸 다 줄 거예요. 할 수 있다 그 말 찾아가죠. 그게 핵심이니까. 만약 했다면 양자를 묶어서 공동사업체로 본다 볼 수 있다. 본다 그때 체크 찾아가죠. 두 가지가 중요해. 볼 수 있다 본다 본다. 찾나요? 있어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것만 딱 보셔. 그 다음에 가로 2번. 자, 주택조합도 같아. 주택조합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취한 주택조합을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주택조합하면 아까 몇 개 있었어? 세 개.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델링. 그러면 봐보세요. 이쪽 파트 공부할 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취한 주택조합 하면 두 개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이해하세요. 거기 나왔어. 자, 동그라미 1번.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조합은 보고 계셔요? 그러면 무슨 조합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역하고 직장.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 동안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며 임의적이야 임의적. 그래 그거 있다 잘라버려. 있다. 있다. 있으며 이 경우 밑에 양자를 묶어서 공동사업체를 본다. 그 정도만.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셔서 동그라미 2번으로 내려가세요.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 보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으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규칙사로 사업 추진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써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했다 체크.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왔죠. 책임져야 되겠죠. 가로 3번. 고용자. 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고용자인데 고용자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주택인 사원주택을 지려고 한다. 그럴 때는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래 그거 차이점이에요. 하여야 한다로 잘라. 하며 지워버리고 한다. 그래야 여러분 머릿속에 확 들어올 거예요. 하며 지워버리고 한다. 시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의무적 의무적 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그래 누구는 꼭 의무적으로 등록사업자 해야 되냐? 고용자. 고용자. 그리고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본다. 이 정도만 딱 받으면 돼요. 공동으로 사업하면 뭐라고 한다고? 공동사업자로 본다. 여기 보세요. 무엇으로 본다 이렇게 법공부할 때에 이 말 나오면요. 이 말은 이 말로 같습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무엇으로 간주된다. 그래, 그 시험에 나왔어. 공동사업체로 추정된다 이렇게 나왔어.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추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추정하고 간주는 달라요. 그래, 무엇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추정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어본다 그러면 간주가 되는 간주. 자, 그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을 보죠. 주택조합은 꼭 함께 나온다 생각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주택조합 아까 우리가 종류 공부했죠? 종류는 몇 개 있다고요? 세 개. 이름을 꼭 알아주세요. 첫째 뭐가 있었어요? 지역 하나 주택조합. 둘째 직장 주택조합. 그 다음에 셋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세 개 있습니다.
이때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주체가 있는데요. 아까 했습니다. 설립을 누가 하느냐? 이것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합니다. 같은 지역 거주 주민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설립하는 주체들 뭐 하려고 하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립 목적. 설립 목적은 이 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뭐 하려고 하냐? 바로 이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무슨 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주택. 건설을 하면 사업 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겠죠. 이때 자 그러면 이때 이 지역 주택자업 경우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주택법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마련해서 결산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때 설립할 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 설립 절차. 이 지역 주민들이요. 바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님한테 가서 이거 신청해서 설립인가 신청해가지고 설립인가 받으면 끝이에요. 못 받으면 된다고요? 그래요. 설립인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설립인가. 이때 설립인가 시작할 때 그냥 하겠어 요건이 있어야 되겠어요. 항상 저마드는 법적 요건이 있어요. 그 요건을 맞추면 내줄 것이고 그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인가 안 내줄 거란 말이에요. 이때 봐보세요. 이때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인가 신청서 작성해서 갈 때 지금 여기 봐봐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저만든다 하니까 야 주택 만들려면 건설하면 땅을 준비해라 이렇게 해서 땅을 뭘 준비하라고? 땅. 땅을 준비해야 주택 건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때 땅 바로 땅을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굳이 다 통째로 사올 필요 없다. 일단 작업 중이니까 바로 그 주택 건설 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에 사용 승낙서라도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사용 승낙서 뭐 받아라고? 사용 승낙서라도 받아라. 그때 사용 승낙서는 바로 사용 권한이라는데 사용 권한 일단 80% 이상 얻으면 돼요. 80% 이상. 얼마요? 80%. 그래 땅 주인들한테 매매계약서 쓰면서 일단 이거 당신 땅이 10억인데 계약금 일단 2억 받으시고 계약서 써서 우리 사용 승낙서 좀 주세요. 우리가 다음 이제 인가 받고 나서 조합원들 몽땅 모집해서 돈 들면 잔금 드리고 소유권 그때 넘겨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몇 퍼센트 이상 확보가 된다고요? 80%. 그래요.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해야 돼. 뭘 모집해야 된다고? 조합원. 이때 봐봐. 이 땅 준비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땅에다가 주택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1000세대 건설하려고. 왜 1000세대 건설하면 1000명까지 모집할 필요 없어.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에 포함해.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1000세대였다. 그러면 1000세대였다면 이것의 절반. 50% 이상. 모집해야 돼. 오케이? 그래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에 얼마 이상 모집해야 된다고? 50%. 그러면 1000세대를 건설할 예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0명 이상 모집해 갖고 가야 돼. 서류를 준비해야 돼. 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걸 법에서 요구합니다. 요구에 자 그럼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때 이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을 모집해라고 하는데 조합원이 이때 만약 봐보세요. 주택건설 예정세대가 30세대라 합시다. 그러면 30세대 50%는 몇 명이에요? 15명. 야 15명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 야 50% 이상을 모집하는데 단
단 최소가 20명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 몇 명이다고? 20 이상 모집했는데 이거 알았어요. 20명. 그럼 여기 보시죠. 이때 이 조합원을 모집한다. 어디 있어? 그때 이 조합원 어떤 자가 들어올 수 있냐? 여기 봐봐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이래. 오늘 지금 조합설 민가를 신청합니다. 오늘 인가 신청하다 합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소급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역산해서 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이어야 돼. 그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6개월이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지역 주민이어야 돼.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같은 지역에 거주해야 된다? 같은 지역은 아까 몇 가지로 대한민국 편입돼 있다고 해서 9가지. 그러면 예컨대 서울에다 땅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조합주택 지려고 한다. 그러면 이 주민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민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서울 특별시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천 광역시 안에 있는 사람하고 어디 또 경기도에 있는 그 31개 시군에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래 그 예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어. 강원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제주도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알겠죠? 만약 그 땅이 세종시에 있다. 이 땅이 세종시 있다면 누가 가입할 수 있냐? 충청북도 사람 안 돼요. 세종 특별자치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도민들.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주 보면 그래서 아까 머리다 넣으라고 그랬죠? 알겠죠? 자,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그 여기 봐보세요. 이 땅이 대구에 있다. 그러면 땅이 대구에 있다면 누가 들어올 수 있어? 대구 시민들,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시민들하고 또 어디 살아? 경상북도 도민들까지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여기는 못 들어간다. 알겠죠? 아까 지역지 보면 꼭 알았어요. 자, 그거 알았다 생각하고 이제 여기 봐봐요. 그러면 아까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무조건 들어올 수 있냐? 아니에요. 여기 봐봐. 주택이 없어야 돼. 주택. 뭐가 없어야 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돼. 이걸 무주택자라고 해. 그런데 꼭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 있냐? 아니다. 여기 보세요. 주택이 있는 자도 들어갈 수 있네. 근데 규모가 85평부터 이하 돼. 얼마야 된다고? 그래. 그것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세대주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딱 새겨두셔.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봐봐요. 설립인가 신청했더니만 바로 인가 내줬어. 그러면 조합원 지역주택자가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는 등기 절차가 없거든. 이렇게. 그래서 주택자는 딱 만들어졌다. 여기 봐봐요. 시장에서 구청장 설립하는 데 내줬던 이유는 지금 이네들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한다고 해서 내준 거 아니에요. 여기 봐봐. 이때 설립인가 받았다면은요. 바로 이걸 해야 돼. 요거요. 이걸 신청해야 돼. 뭘 신청해야 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 4번.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 그러면 지네들 지금 주택 건설 마련하겠다 해서 저 만들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몇 년에 해야 되냐? 여기 설립인가 받았다면 2년에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2년. 몇 년에 해라고? 2년. 알겠죠? 여기까지 연결돼야 돼. 이게 만만치는 않아.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 이게. 간단하지 알고 보면. 간단해. 자, 여기까지 연결되더라고 해야 돼요. 자, 먼저 지역주택자분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고자 결사하는데 그때 그 주택은 무슨 법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냐? 주택법 사업계획서에 받아 건설한 주택이다. 그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다. 그때 마련하기 위해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누구한테 인가받으러 가야 되냐? 시장, 군수구청. 그럼 봐보세요. 지금 여기 땅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땅이 제주도에 있다. 제주도. 제주 특별 자치도에 있다면 누구한테 설립인가 받으러 가냐? 제주 특별 자치시장. 자치 도의사. 미안해. 특별 자치 도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봅시다. 제주도에 있다. 그럼 누구한테 한다고? 특별 자치 도지사. 근데 이 땅이 세종특별자치에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세종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여기 보셔.
그래, 특별자치도시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네들 너무 길죠?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다섯 명을 약조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 해. 뭐라 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내용이 쉽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았더니만은 바로 조합 만들어졌다. 조합 측에서는 이 친구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시행한데 몇 년에 시행해야 된다? 2년. 근데 만약에 봐보세요. 야, 2년에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됐거든. 안 했어. 그러면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구청장은 조합설 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해산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응? 자, 그리고 이 주택조합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어디냐? 지역주택조합에 이렇게 가입했어. 이 조합주택 분양 받으려고 가입했던 사람이 갑이라 합시다. A라 합시다. A인데 A가 바로 이 가입해가지고 조합주택을 분양 받으려면 아까 자격 있잖아요. 이거 입주할 때까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 입주할 때까지. 그래, 설립인가 신청할 때 입주할 때까지 그 요건을 유지하는데 봐보세요. 이게 주택이 건설돼서 자기가 소유권 넘겨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엄청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사이에 여러분이 주택을 큰 거 하나 사버렸다. 100제곱미터짜리 30평짜리 하나 사버렸다. 분양받아 버렸다. 그러면 자격 박탈, 자격 박탈. 알겠죠? 뭐 한다고? 자격 박탈이에요. 이 자격권은 끝까지 가야 돼. 소유권 넘겨받을 때. 알겠죠?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 봐보세요. 이때 그러면 탈퇴해야 되잖아요. 이제 조합은. 그때 자기는 조합원에서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바로 탈퇴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잘못해가지고 제명당할 수도 있어. 조합에서. 그때는 이미 냈던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합 운영할 때. 상계가지고 남을 돈이 있으면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상환 청구 하나다. 탈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 여기 봐보세요. 또 여기 보시봐. B가 지금 요건 구비했어.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들어갔어. 가입해가지고 계약금 넣고 봐보세요. 바로 동호수 다 결정해놨어. 동호수는 결정나고 나서 이 B가 말입니다. 86세예요. 그래 아까 요건 맞춰가지고 조합주택 하나 변화하려고 지역주택자를 들어갔어. 계약금 넣었어. 동호수 다 결정났어. 그래 101동 바로 707호가 당첨됐어. 자기 집으로. 계약금 넣고 중동 넣고 지금 3억짜리 분양받게 되어있는데 바로 중동까지 넣어가지고 1억 5천 납부했다. 이제 1억 5천만 내면 되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 오, 이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됐네. 사망하셨어. 봐보셔. 중에 사망하면은 이것도 재산권이거든. 상속이 돼. 뭐가 된다고? 상속. 이때 이분의 상속인은 하나가 있어. 한 명이. 자식 딱 하나 있네. 자식. 다 없고요. 바로 상속받은 딱 한 명이 있어. 근데 이 자식 보니까 말입니다. 전국의 아빠들 2,700세대를 가지고 있어. 전국에서 제일 1등이 1등. 전국에서 2,700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등이 되면서. 강북 사람인데.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자기 선배가 700세대 가지고 있어. 그 선배가 더 많았는데 후배가 앞서버렸어. 바뀌어버렸어. 선배는 아파트가 떨어지면 팔아불고 후배가 또 달라붙어가지고 몽땅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런 사람이다. 아까 이거 봐봐. 조합은 되려면 무주택자 아니면 85층부터 하나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상속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조합주택 분양 받아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때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냐는 조합원 자금을 묻지 않는다. 필요 없다. 그냥 받아간다. 알겠죠? 여기 중에 다시 한번 상속으로 조합원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는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한다.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 좋았어. 대단하십니다. 그럼 됐어. 됐어. 아주 훌륭하셔. 자, 여기까지를 좀 깨뜨리고 계시면 훌륭하다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합격이야. 보니까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도 아마 합격하실 거예요. 다 전국에 계신 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보겠습니다. 직장. 직장은 여기 봐보세요. 누가 설립하느냐. 여기 같은 직장. 같은 직장. 같은 여기 보세요. 같은 직장은 국가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국가 공무원일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는 직장이 있을 거예요. 법인 회사, 회사에 같이 근무하고는 근로자 있어. 이걸 같은 직장으로 보면 돼. 여기 봐봐요. 이렇게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는 직장인이 근로자가 바로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 설파합니다. 근데요, 여기 봐봐. 이 주택을 마련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직장, 주택자만 그래. 그게 특징이에요. 이때 주택을 마련할 때는 이 것과 같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게 해서도 설립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 설립주체가 이네들한테 가서 이거 신청해서 이거 받으면 돼. 뭐 받으면 된다고? 설립인가 신청해서 설립인가 받으면 돼. 그리고 나서 2년에 바로 주택을 건설하게 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건설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때 이 직장 주택자에 한해서 주택을 마련한다.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근로자들이 마련할 때는 이렇게 해서 마련할 수 있어. 국민주택을 공급받아서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요. 세 가지 조합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조합은 무슨 조합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직장. 이게 중요해요. 그럼 보세요. 이 국민주택을 건설이 아니고, 여기 봐봐요. 건설이 아니라 공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단체로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어. 그때 공급받기 위해서는 조합 만들 때 설립 절차가 시장에서 구청한테 설립인가 받는 게 아니라 이감이 끝이에요. 이렇게 뭐 하면 된다? 신고 중에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요. 신고를 하고 조합을 만든다? 그때 조합을 모집할 거 아니에요. 이때 조합은 자격권 어떻게 되냐? 여기 보셔. 여기 아까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받게 될 때에는 조합은 자격권이 무주택자도 좋고 유주택자도 돼도 돼요. 85조. 직장도 그래. 근데 그 조건은 필요 없지만 이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관할 시장소 구청장한테 설립 신고하고 직장 주택자 만들 때는 국민주택 자체가 제가 서두에서 그랬을 거 지난주에 무주택 세대 원액만 공급합니다라고. 뭐라고? 그걸 먼저 알아두시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주 강조했는데 이렇게 무주택 세대 원에게만 공급을 하게 되는 공공성이 강한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신고하고 직장 주택자 만들 때는 무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는 거. 누구만? 무주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주택자 여기 보십시다. 리모델링 주택자는 이렇게 아까 했었듯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뭐가? 공동택 소유자가 여기 보십시오. 공동택의 소유자 단독이 아닙니다. 공동택의 소유자 이거 소유자 중요한 말들이에요. 이게 지금 공동택 사용한 지 15년 뭐 10년 지났어. 10년 지나면 대순할 수 있고 15년 지나면 아까 증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순했던 증축인데 이거 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지금 만든 조합이에요. 이게 이때 공동택의 세대수가 건축법상 건축 받아서 건설 분양된 것이 될 수가 있으게. 그러면 30대 미만일 수도 있어요. 또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얻어서 건설 분양된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 30대 이상. 그랬든 저랬든 공동택이면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이든 이상이든 또 20세대 미만이든 이상이든 세대수와 관계없이 공동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해서 이 조합을 만듭니다. 고로 이 조합 만들 때는 설립인가 신청해서 받는 조합을 맞는데 이때 이 조합을 결성할 때는 조합 모집 없다라는 거. 무슨 없다고? 조합 모집 없어. 소유자들 하니까. 그래서 이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 봐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아까 여기에요. 봐봐요. 지역하고 직장은 야 주택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얻어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할 때는 땅 준비라고 그랬잖아. 땅. 그렇죠?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땅 준비해야 돼. 땅 준비하고 조합 모집해라 그랬어. 조합 모집해라. 조합 모집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세대 모집해라. 그리고 최소 20명 모집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건 조합 모집한다 안 한다 아까 리모델링 주택자분. 조합 모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말, 이거 필요 없어. 설명과 신청할 때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필요 없고, 이것은 여기 봐보세요. 조합은 모집도 없으니까 20명이 안 돼도 조합 설명과 신청하면 인가 내줄 수 있다. 20명이 돼야 된다, 될 필요 없다? 그래, 그래. 그거 아셔야 돼. 수와 관계없어.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는 이 서류 필요 없어. 인가 신청할 때.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사용권을 확보했습니다. 80% 이거 필요 없어. 땅에 따라 집 짓는 거 아니거든, 이거. 그래서 이거, 그런 사용권은 필요 없고 뭘 요구하느냐? 이걸 요구하고 있어. 중요한 서류 여러 가지 있는데, 시험 공부에서 경과연수가 찾는가 안 찾는가, 이거. 경과연수. 그래, 아까 봐보세요. 여기 봐봐. 지금 리모델링 하려고 만드니까, 리모델링 아까 두 가지 했잖아. 대수나고 증축.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되냐? 15년. 대수는 아까 했는데 10년. 이런 서류가 들어가야 돼. 여기 그리고 봐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또 하나. 여기 봐보세요. 중요한 서류가 또 들어가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해. 아까 했어. 여기 봐보세요. 리모델링 주택자업을 설립하고자 인가 신청할 때는 우리 당사자가 리모델링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돈 걷어서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의 증명서가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고? 결의 증명서. 이게 들어가야 인가 받든 받든 하는 거예요. 아까 결의 요건 했죠? 여기 단지가 있어 여러 동이 있다 그러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 10동 있다면 10동을 다 리모델링 하겠다. 그럴 때는 전체 구분세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의 결의와 각 동의 구분세자 및 의결권을 각 가반수 결의가 있으면 입증해야 된다. 그 서류 넣어야 된다. 한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세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입증의 서류가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했잖아요. 그 서류가 결정적이에요. 그래서 서류 넣었더니만 인가 내줬어. 여기 봐봐요. 인가 받으면 이제 리모델링 주택점은 찬성됐어. 그러면 반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야, 나 공사 없어.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러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에 살고 계시면 좀. 이런 반대파는 니가 땅한다 이렇게. 뭐 땅한다? 매도청. 야, 팔고 나가. 라고 이 리모델링 주택자업 측에서 법원에다 매도청구 소장을 내가지고 팔고 나가도록 판결 받아보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조합 만들 때 결의에 찬성하자면 매도청구 당한다고? 리모델링 주택. 여기까지 딱 연결하시고 여기 봐보세요.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인가 받아서 만들었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이 아니라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한다 그래. 뭐 한다고?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공사 들어갈 수 있거든. 이것도 2년에 신청해야 돼. 몇 년에? 그럼 봐봐. 여기 봐봐요. 이때 리모델링 허가를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청하려면 허가 떨어지면 리모공사 들어가야 되거든. 그럼 이사점 다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법에서 야, 허가 신청하려면 그 단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서 들고 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동의서. 뭐 들고 와라? 동의서. 아까 그래서 자 뒤에서 동의요건 보고 왔어. 여기 봐봐요. 이때 동의요건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자 해서 바로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 만들었다 그러면 주택단지 전체 구분세자 및 의결권은 75% 이상의 동의와 각 동의 구분세자 및 의결권은 50% 이상의 동의서 받아와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야 리모델링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이해되죠? 아까 했어 뒤에서. 그리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그 동의 구분세자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서 들고 와라 그러면 바로 리모델링 허가 내주겠다. 여기까지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 알겠죠?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